안녕하세요, 완빅입니다.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. 지옥의 크레이터 한번 깨보죠. 생각해보니까 이 배경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, 저번에 이 전에 스피드런대로 그냥 깨졌잖아. 그럼 두 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너무 심신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한 편으로 끝내버렸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일단 놈놈놈들이 많이 나오고요. 한두 마리가 아니라. 시체가 쌓여가고요. 큰일 났고요. 성을 두들기게 생겼네. 배도 째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? 말라이언과 좀비 돼지. 저기 좀비 돼지가 독종이거든요. 초대 마님으로 빨리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한 자리 예약됐고, 그 다음에 멈춰야겠죠? 그럼 또 란돈? 좀 그시기하네. 검색해보죠, 뭐 특이한애 있는지. 일단 그란돈은 삼가 주시고요. 그란돈 없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. 일단 좀비는 고기 많이 필요 없는 걸로 유명하긴 한데, 혹시 모르니까 리벤지 말고 풀베기를 써보자. 맨날 리벤지 쓰긴 하는데, 그게 왜냐하면 보험이 되니까. 사실 셋다 쓰는 게 짜세긴 하죠. 풀베기를 한번 써보고요. 가까이서 멈춰놓고 화끈하게 조져버리겠다, 그런 느낌이고요. 야마타 폭신이 달려가지고 놈놈놈 잡으면 도움이 될까요? 이런 제비 잡을 때 아니면은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, 빨래복은 항상 매주도 같이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고르고신 반드시 날려버리니까 보험용으로 쓸 수 있긴 한데, 딱히 인상에 남은 활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일단 여기 보험 하나 더 들어놓고, 여러 메카 이번엔 괜찮을 것 같은데? 어차피 해마도 원범이잖아요, 아닌가? 멈추는 데는 포세이드라군인데 이상하게 잊혀졌죠? 기가 막히게 기가 파도르. 나머진 양콤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? 돈이 없을 텐데. 초기 이런 애들 써줘야 되는데. 바이슨. 돈 없을 땐 바이슨이긴 한데, 베가가 더 낫기도 하고. 사실 황금공주 레이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 생각이 많어. 야, 레이카 빼봐 한번. 기가파도로 한번 기회 줘야지. 근데 밀리는 판이고, 이거 진짜 의미 없을 텐데. 이걸 넣는다는 것 자체가 원범인데 맷집이라서 사실 의미 없거든요. 밀리는 판에서 내가 밀 수 있다는, 라인 유지가 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. 하지만 약간 잉여가 원래 나가야 꿀잼이니까 잉여부터 나가. 근데 베리언 누가 부시지? 악마베리 안 부셔도 되나? 패다 보면 죽겠죠. 내 양콤보 어디갔어? 양콤보를 함부로 빼지마. 찾기 힘들어. 갑시다. 양산딜러 너무 많이 넣었는데 돈도 없는 판에. 너무 많이 넣었다. 바로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? 이거 한 방에 죽이는 게 낫겠지? 뿅. 느낌 좋고요. 아니, 네가 외쳐맞아. 혹시 누구 빠져 들어왔니? 빠져 들어온 게 아니라 밑에 기구 있네. 기구 있어도 상관없죠. 멈춰 주시면 좋겠는데. 멈춰주시면 좋겠는데요, 선생님? 하시는 일이 뭐죠? 직업이? 아, 저 앞에서 갈라지게 생겼고요.
정 두들긴다. 괜찮아, 오히려 줘. 돈만 됐다면 좋았는데 돈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아주 조금 거시기 하네요. 자, 멈춰 놓으셨고 옆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게 안 멈춘 사이에는 베어가 맞아버리네. 곰곰 베어가 문제가 있었고. 아, 열판님? 거기 터지면 안 되고요. 얘가 열판 엄청 가까이 터뜨리네. 열판님 거긴 아닙니다. 이거 원범이 아니라 열파였네. 무슨 생각을 한 거지? 원범 플러스 열파인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곰이 멈출 때 아니면 활약을 전혀 못하는 기묘한 상황이고요. 너무 돈이 많이 들어. 감당이 안 돼. 돈이 하나도 안 생기는 판이라는 거 명심하고 덱을 짜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한 푼도 안 생기네.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안 생기냐. 망하려고 짠 덱이죠. 누가 봐도 망하려고 짠 덱이었고, 영산딜러도 너무 많고 사공이 너무 많어. 사공 단일화.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던 몇몇 친구들이 기억이 나죠. 맷집이나 엄강. 그라티비? 어쩔티비? 써보기 쉽긴 하지. 근데 선딜이 너무 길어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. 그리고 딱 붙어봤자 금방 녹았죠. 그 악마가 세가지고. 좀 멀리서 좀 덜 맞으면서 버텨주는 게 좋다는. 오래 싸울 수 있는 에바 초옥이 오랜만에 나가볼까요? 사실 다 나가도 돼. 왜냐? 자리가 텅텅 비어, 텅텅. 이 친구가 최후의 보루로서 의미는 있겠지? 열파가 짧게 터지니까. 그리고 얘네 둘 다 필요하겠죠. 열파가 미쳐 날뛰는군요? 요거 도로마마 한번 했는데, 요 덱으로 안 되면은, 이번에도 열파가 미쳐 날뛴다면, 열파 무시 컨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릭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열파가 요격이 미쳤거든요, 지금? 진짜로? 농담이 아니라. 뻥이용. 좀 적당히 미쳐야 되는데, 제대로 미쳤더라고.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좋은데. 여기서 시간만 좀 끌고 있읍시다. 어찌어찌. 멈춰놓기만 하고. 멈춰진다면 말이죠. 잘 멈춰지는구만. 좋아요. 12,000원은 벌 수 있겠네. 오늘 만렙을 찍을 수도 있을 텐데, 정말 운영을 귀신같이 하면. 근데 귀신같지 못했고. 여기서 크로스 카운터로 다 죽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? 그럴 수 없지. 은근 세네, 딜이. 사거리도 은근 길고. 그래도 악마와 1대1을 한다면 질 수 있죠. 그러면 만렙의 꿈 실현 가능. 스네이퍼 죽이긴 아깝긴 하지만 만렙이 더 중요하다. 살릴까? 살리고 살리고. 얘가 거기서 쏜다면 살릴게. 1패. 만렙이 더 중요하죠. 누가 봐도. 잠깐, 네가 정도 들긴다고 썰렁하게? 이기겠지. 그치. 좋습니다. 완벽했고.
성을 얘가 두들기는 게 좋겠네. 그쵸? 이거 너무 일찍 뽑았다. 아니 앞에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. 괜찮습니다. 자, 일단 보험이 되는 애들 좀 뽑아주고 초뎀 나가주시고요. 오케이. 아주 오래 멈춰있죠. 보고 같아 보이는 그라티비도 일단 열파 터지기만 하면 무섭다 이 말이야. 잘 안 터져서 그렇지. 아 이거 얘 배려 부수고 밀어야 된다. 배려 안, 있나요? 배려 없나? 근데 좀 딜이 심하게 센데? 준비가 없는데 밀린다고 지금? 뭐 하자는 플레이죠? 준비가 없는데 밀리는 건 이상하잖아. 일단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시고. 준비가 없는데 밀리는 건 좀 한 넘었죠. 악마 초뎀 같은 애 없니? 응, 없죠. 아, 있긴 하다. 전초뎀.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노답이거든요? 아니, 악마, 상당하네. 얘 혼자 밀고 들어온다고? 초올라왕당. 23%. 거의 다 때려잡긴 했네. 열파가 잘 터진 건 아니었는데, 이번에는. 아, 황당하네요. 어쨌든 열파 무효 작전으로 한번 가려고. 꽤나 있잖아요. 고양이 타도 아닌 것 같긴 한데 ED 얘도 아니잖아. 자간드 다 아닌데. 그래도 뒤에서 꾸준히 딜해줄 수도 있지. 별무신통한 애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깡 체력이 더 나은 것 같아. 깡 체력 누가 있냐? 하나밖에 없지 뭐. 지아데스. 엄강 필요 없고요. 깡 체력으로 갑시다. 그냥 앞에서 비비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황당하네. 이번에 돈을 좀 모으고 성을 누군가 두들겨야 되는데 쿠니오군이 두들기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? 버리는 카드니까. 빵야. 자, 얘네들 한 번에 정리해 주시고요. 딱 들어갔어. 또 아무 생각 없이 배를 째주시고 저 고릴라를 잘 키워가지고 티잡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. 아! 뚫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. 앞에 있는 놈들은 좀 죽어주시죠. 뚫리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배를 또 째주시고 대포를 쏘면 체력이 닳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주시고요. 잘 눈치 봐가면서 또 배를 째주시고. 죽이진 못할 것 같죠? 좋아 좋아, 시간 잘 끌고 있어. 돈 버는 게 게임의 절반 아니겠어요? 보니스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. 좋습니다.
멈춰주시죠. 아! 죽여버렸어. 괜찮아요. 발 느리니까. 가는 동안 또 한참 걸려. 그 사이에 저런 애들한테 죽어주면 더 좋고.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건가?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? 야, 크로스 카운터 멋졌다. 근데 분이 어차피 만렙이라. 제 혼자 가서 두들기고요. 은근 도난 생기는 판이니까 돈 좀 아끼고요. 다 들어갔냐? 제일 중요한 3인방 나가주시고. 이게 이 고릴라가 빠져 들어갔다 나오는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죽여버리네. 단크라 TV는 오래 살 것 같지 않고요. 제가 궁금한 건 자간대가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3,900원 남겨놔야겠죠? 안 남겨놔도 되네? 자간드가 열파 무실해서 앞에서 잘 패고 있어요. 이 고릴라만 없으면 자간드 무적인데? 자간드랑 하데스랑 미쳐 날뛰고 있고요. 미쳐 날뛰고 자시오가는 걔네 빼고 다 죽었네?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. 매직 없으니까 매직 하나 빨리 붙여줍니다. 물론 사냥이퍼가 둘 있긴 한데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. 죽었네? 야, 자간드 대활약. 열파 무시 하나랑 두 개랑은 느낌이 다르죠? 끝까지 안 죽고 살아서 미친 프리딜을 했다는 거죠. 프리딜의 가치는 크거든요. DPS가 뭐 엄청나진 않지만 계속 때렸다는 얘기니까 미쳤네. 열파 무시의 힘 제대로 보여줬습니다. 열파 무시판이었어. 얘 왜 요격이 있다고로 되지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열파 무시 캐릭터를 써보는 건 강력 추천드리고요.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입니다. 요격이 좀 심하잖아. 근데 이 와중에도 요격 기가 막히게 해서 초뎀 미라 공주부터 죽여버리고 이러면 좀 애로사항이 꼽히겠죠. 하여튼 자간드가 죽긴 죽었는데 거의 보스 혼자 때려잡은 느낌? 물론 쥐 하데스가 딜을 더 했을 듯. 하데스는 원래 갓데스로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쓸만한 캐릭터다. 열파판에서 쏠쏠하게 속성 관계없이 써먹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줘서 아주 뭐 의미 있는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